안녕하세요. 동해안 쪽으로 2박 3일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근데 그날 20, 21일, 22일 그렇게 계획을 잡고 펜션을 잡고 2박 3일 계획을 했었는데 19일 밤에 출발을 해서 20일 하루밖에 못 탔어요, 배를. 통영 쪽으로 간 김에 3일 연속 잡자 하고 제 용돈 그동안 모아놓은 거랑 뭐 집사람이 좀 보태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언제 또 올지 모르니 이왕에 낚시한 계획을 그쪽으로 잡았는데 21, 22는 좀 바람이 많이 터졌습니다. 그래서 막 기상악화로 출조 못하시고 그래서 집사람과 아침에 테라스 펜션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뭐 통영 풍화리에 있는 펜션을 잡았는데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오늘 어차피 못갈 거니까 아 물도 이렇게 내만 완전히 내만이고 거기가 펜션 앞에가 물색이 아침에 커피잔을 들고 가보니까 굉장히 맑더라고요. 영상에서는 그렇게 맑게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마음이 맞아서 찍게 됐습니다. 집사람이 카메라 감독해 줬어요.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일반 다 낙나하진 못했어요. 제가 뭐 진이구 간 것도 몇 가지 안 되고 요즘에 많이들 쓰시죠? 레이저 애기 무슨 뭐 요주리 애기 뭐 이렇게 명칭이 많던데 그냥 레이저 애기 그건 안 담았습니다. 그건 뭐 자체로 알아서 부력이 잘 맞춰져 있고 유형도 잘 하고 뭐 어필도 잘 하겠죠. 저도 분명히 씁니다. 레이저 애기를 쓰고 요주리 애기를 쓰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. 그거 제 취향이니까 저도 나와 다르다고 욕하진 않으니까 제 취향이니까 그냥 존중해 주십시오. 자, 그래서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 뭐 나열한 것 중에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는 놓지 않았는데 분명히 여기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가 있습니다. 그거를 실험을 했고 채비와 가지채비를 했을 때 유형 뭐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거 그런 걸좀 찍어봤어요. 자, 첫 번째는 일반적인 채비 2단 채비를 아시죠? 갑오징어나 뭐 쭈꾸미 이런 거 하실 때 기둥줄 채비의 기둥줄에 직결해서 뭐 단차만 조절을 하시든가 아니면 기성채비를 사용을 하시든가 제가 손으로 기성채비를 흉내내서 만들어 가지고 좀 흘려봤습니다. 근데 뭐 저는 가지채비에다가 쭈꾸미 칠때 갑오징어 칠 때도 가지채비를 주로 쓰니까 가지채비의 길이만 조절해 가면서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채비에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를 단다면 유형도 잘하고 좋아요. 좋은데 내가 뭐 밑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게감을 느끼려고 콕콕 찍는다든지 그러면 그때 기둥줄과 같이 움직이는 게제 눈에는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자, 그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. 채비에 일반 왕눈이 애기를 달았어요. 달았는데 이 녀석이 가지채비의 길이만큼 완전히 바닥에서 가지채비의 길이만큼 수직으로 선다고 했죠? 서 있습니다.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서 있는데 이 녀석이 가지채비 줄만큼 위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요. 가지채비의 강점은 유형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. 완전히 바닥에 있느냐? 중간에 있느냐? 떠 있느냐? 그걸 좀 수심 뭐 바닥에서 뜬다고 해봐야 뭐한 진짜 높아봐야 한 50cm 이 정도 떠 있을까요?
근데 그것도 잘 유용하게 됩니다. 가지채비에 일반적인 먹는 얘기, 그걸 유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건 가지채비에 왕눈이 얘기, 그리고 1호 고리추를 잘라서, 뭐 저는 0.5라고 하겠는데 정확하진 않은 거죠. 제가 자른 거니까, 기성품을 자른 거니까 0.5가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에 1호추가 가라앉습니다. 싱킹 타입이에요. 그런데 가지채비에서 추 바닥 쪽으로 많이 가라앉습니다. 근데 이 일반적인 왕눈이가 제가 이게 불량품인가 해가지고 둘째 날이죠. 펜션의 둘째 날.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아침에 나와서 담가서 흘려봤어요. 근데 옆으로 눕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불량품인가 해서 다른 것들도 다 해봤는데, 그러면 그 많은 개수가 전부 다 불량품인 건지. 자, 참조하시라고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. 옆으로 눕습니다. 다음 영상은 가지채비에 왕눈이 얘기 달고, 일반 왕눈이 얘기가 코어 쪽을 들고 이렇게 그냥 둥둥 뜬다고 하면은, 그 녀석의 부형만 한 중간쯤에, 그러니까 살짝 가라앉든 살짝 뜨든 간에 그 녀석이 물속에서 어떻게 유용을 하는지, 가지채비가 팽팽하게 돼서 하는지, 물론 조류가 세다고 하면은 팽팽하게 유지가 돼서 그 가지채비의 밑에서의 단차 높이만큼에서 수평으로 유용을 하겠지만은, 어쨌든 완전 싱킹은 밑으로 가라앉고, 아예 좁쌀 봉돌이라든지 뭐 싱커를 목줄에 가지줄에 달지 않으면 좀 뜨든지 할 텐데, 웬만하면 좀그 가지채비의 단차, 바닥에서의 단차, 그 높이에서 유용을 잘 해라 하고 좁쌀 봉돌로 부력을 맞춰준 영상입니다. 근데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가 옆으로 눕는데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니 뭐 비싼 거 쓰면 전혀 관계없겠지만은, 뭐 무게도 잘 맞고 했는데, 위로 뜨는 게제 생각은 그래요. 위로 뜨는 녀석을 그 계속 뜨지 못하게 핀돌이나 뭐 가지줄 이런 걸로 잡아주니까 가라앉기 가라앉습니다. 조류가 빠르다면, 조류도 제가 구현을 해보려고 끌고 다니긴 했는데, 조류가 빨라도 눕는 건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핀돌에도 점검을 해보고, 왕눈이 얘기 앞에 고리 돌에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 잘 맞습니다. 그러면 뭐 이건 튜닝하긴 한 건데, 분명히 무게추가 있습니다. 무게추가 있어서 밑으로 아래 방향으로 해야 될 건데 옆으로 눕는단 말이죠. 이 옆으로 눕는 거는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어요, 제가. 그렇지만 일반 왕눈이 얘기를 가지채비를 하시는데, 뭐 싱커를 앞에 가지줄 앞에 싱커를 다루신다고 하더라도
손을 대셔서 저항이 좀더 생기게 그걸 꼭 하시는 게 이게 똑바로 서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영상을 좀 보시죠. 그 다음에는 가지채비에 제가 부력을 한 녀석인데, 수심층? 아, 참, 너무 꼬장꼬장하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, 뭐, 저는 저의 노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. 뭐, 아무튼, 부력을 한 녀석이에요. 이 녀석이 일반 억눌린 애기보다 물 속에 들어갔을 때, 핀도레가 있으면 그 핀도레 무게 때문인지 앞쪽을 좀, 이렇게,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, 수면이라고 하고 바닥이라고 하면 쓰는 녀석인데, 이 녀석 튜닝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부력을 해서 얘를 좀 이렇게 위로 좀 잡아주고. 그리고 이코 쪽에 핀도레도 분명히 무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된다고. 조류가 있으면 똑바로 섭니다. 이거는 사실 이 녀석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튜닝하는 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건데, 저는 여느 선착장 이런 데 가면 그뭐 원투를 하든 루어를 하든 뭐 그냥 바람 쐬러 가든 간에 이 녀석들을 한 번씩 담궈보고 왔어요. 근데 서해권,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안산이라서 서해권에 가면 조류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가지채비를 해갖고 가서 담가보면서, 아, 어떤 게 제일 낫나? 별거 다 해봤어요. 스펀지 테이프도 해보고, 뭐, 해봤는데 이 녀석이 제일 낫더라고요. 담가봤을 때, 위에서 봤을 때, 눈으로, 이 녀석 똑바로 서네? 이런 모습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예요. 벽에, 앙카. 뭐, 전에 들었었죠.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채비에 해놓고 옆에서 수중 촬영을 하는 게뭐 저도 궁금했던 점이고, 야 굳이 뭘 부력을 해주느냐 이렇게 의구심 가지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지 몰라서 해봤는데 제 눈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고맙게도 보고 요만한 녀석이 이걸 먹이로 하는 건지 지 친구로 하는 건지 좀 따라오더라고요. 자, 영상을 보실까요? 자, 그리고 이 다음은 튜닝 부력하고 뭐 이런 것들 야광 테이프 달고 뭐 이런 선이야 뭐 간단한 거니까. 근데 이 녀석 손댄 녀석에 가지채비 한 녀석을 좀 많이 가라앉혀 봤어요, 바닥 쪽으로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
손 대지 않은 일반 왕눈이 채기보다는 유형의 모습이 좋습니다. 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에 거의 가라앉아서 끌고 다니니까 조류와 좀뭐 비슷하겠죠? 해서 좀 떠서 이렇게 유형을 합니다. 자, 영상 보실게요. 자, 다음 영상은 뭐이 녀석을 가지채비에 좁쌀봉돌로 가능한 한 가지채비가 있으면 싱커가 있고 가지채비 단차가 있고 이 위에 기둥줄이 이제 원줄로 연결되어 가는데 이 단차만큼의 가지채비에서 물속에서 유영을 했으면 이거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. 제가 단차, 만약에 이게 구현이 되면 이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왕눈이, 손안댄 왕눈이 얘기보다는 좀 낫겠고 또 단차 높이로만 꾸준하게 유형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 단차를 제 마음대로 조절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? 수심 탐색하시는데 더좀 용이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영상 보실게요.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간 김에 찍었습니다. 11월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올려드리겠지? 뭐 늦어도 11월 초에는 올리겠죠. 근데 문어 시즌이죠. 남해 쪽에 여수나 통영, 삼천포. 근데 거기는 또 하나 시작되는 게 갑오징어입니다. 이제 사이즈 갑오징어. 그래서 일반적인 문어 채비가 뭐 물속에서 어떻게 지나가는지. 뭐 그것도 좀 찍어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올려봤습니다. 왕눈이 얘기 밑에 추후 바로 위에 뭐 핀돌에 그 자작채비를 하셔도 아니면 기성채비 흉내낸 저의 뭐 자작채비 핀돌에 3개인데 싱커와 같이 하는 큰거 하나와 핀돌에 2개 더단그 위에다가 단차를 좀한 20cm, 25cm 정도 높여서 왕눈이 얘기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. 그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.
자, 다음 영상은 이 녀석입니다. 이 녀석과 그냥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를 일반적인 채비에 단차한 약 20cm 위에 일반적인 왕눈이 얘기를 직결. 핀돌이 하나만 달고 그 바닥 쪽으로 이 녀석을 해서 뭐 유영하는 모습? 뭐 조류가 있겠죠. 저는, 밑걸림을 감수하는 녀석이에요, 이 녀석은. 근데 예상이 아주 정확하게 적중을 하더라고요. 이 녀석 담갔다가 한 두세 번 만에 한 번씩 막훅 펴진 거 손톱으로 눌러주고 어디 대고 눌러주고 했는데 역시나 이 녀석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. 일반적인 갑오징어 문어를 노리는 일반적인 채비의 튜닝 애기와 왕눈이 애기를 함께 다뤄봤습니다. 영상 보시죠. 25일에 원래는 25일에 출주하려고 목적으로 산 녀석이 아니고 구매한 녀석이 아니고 이 녀석을 튜닝을 해서 이 녀석처럼 만들려고 했었어요. 크기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이 녀석이 너무 비싸요. 개당 2,000원짜리라서 지금은. 근데 그렇다고 모양을 보니까 오 괜찮더라고요. 훅도 굉장히 크고 해서 아 나는 어차피 11월에는 남해권이나 뭐 여수 뭐 이런 쪽으로 문어, 갑오징어 병행으로 출조를 하니까 어차피 나가는 배가 노리니까 윗부분에 이걸 달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25일에 이걸 써봤었어요. 물론 잡았습니다. 이걸 잡았는데 이렇게 싱커가 물론 이제 무게 중심이 맞겠죠. 이 위쪽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 때문에 잘 맞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움직일까? 기성품이긴 한데 뭐 그렇게 따지면 왕눈 얘기도 기성품이죠. 이 녀석은 뭐 딱히 싱커를 가지채비 앞쪽에 뭐 달거나 할 필요가 없었어요. 이 녀석이 움직이는 녀석은 싱킹 타입과 가지줄 높이의 그 단차 그 높이의 중간쯤에서 유형을 하더라고요. 조류가 세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, 저항 때문에. 자,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그 다음이 문어 친다는 것 치곤 좀 사치에 가까운. 아예 암튼 이 녀석도 있으니까 말씀드렸죠. 이거 아까워서 안 쓴다고. 근데 뭐이 녀석은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면 꼬리가 뜹니다.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론 물속이 정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유속이 없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아예 잠깐 한몇분요 정도만 빼고 유속은 항상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만큼은 설것 같아요. 이게 바닥이라고 한다면. 이제 끌고 다니니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. 다만, 출석 하면서 얘는, 밑걸림이 좀 많이 방지가 될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찍은 게 없고 이 녀석이랑 기성품 이 녀석들끼리 가지채비에 유영하는 모습을 좀 담았는데 이 녀석을 밑에 달고 이 녀석을 가지채비 위에 달았는데 끌고 다니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와요. 가지채비만큼 여기 가지채비에 그 빙글빙글 구슬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원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. 이런 모습으로 두 녀석이 끌고 다닙니다. 이것도 은근히 문어 녀석들한테 로피를 할것 같은데요. 제 생각입니다. 영상을 보시죠. 다음 영상은 그래서 뭐 이미 녀석도 기성품이고 이 녀석도 기성품인데 이 녀석을 가지채비로 달았고 부력을 조절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참 아쉽죠.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이 탄생을 했는데 너무 가라앉으니까. 그렇지만 물속에서 갑오징어와 문어가 있다면 제 생각엔 잘 어필할 것 같아요. 자, 그 유영하는 모습을 좀 보시죠. 자, 마지막인데, 이 녀석은 만드는 방법을,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, 뭘로 만들었구나, 뭐, 이렇게 금방 아실 텐데, 어쨌든, 모든 분께서 눈썰미가 좋진 않으시고, 경험이 모든 분처럼 많진 않으시니까, 자작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. 근데, 이 녀석을, 자, 보시면, 부력을 했어요. 부력이 너무 세가지고, 부력을 좀 다운시키려고, 추? 이게 3호추? 이게 2호추인가? 3호추인가? 기억이 안 납니다. 이게 뭐 물속에 넣어봐가지고 하나하나 부력을 맞추기 때문에 했는데 물속에서 뭐제 입장에서는 성공입니다. 이 녀석보다는 바닥에서 쿵쿵 찍는 모습이 이 녀석보다는 좀 떠요. 약간 유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말씀드려야 되나? 근데 이 녀석을 밑에 문어채비로 달고 그다음에 갑오징어까지 병행으로 노리냐고 이 녀석을 했습니다. 부력은 영상 속에 있는 녀석과 색 컬러가 다릅니다. 근데 비슷하게 했으니까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영상이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테스트 출조 1회차 때 그때 선장님께 배웠는데 문어는 잠자고 있대요. 한 곳에 있다가 뭔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먹이 활동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데 호기심을 일깨워주려고 저는 이 반짝이도 달고 물속에 들어가면 반짝이가 한 것과 안한 것과 제 눈에 보기엔 영상 속에서는 어필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. 반짝이 뭐 비싸다 직접 손으로 만드시기 뭐 하시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비싸다 뭐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 생각엔 반짝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돈이 뭐 비용 절감하시려면 직접 그냥 꼭 저 매운 라면 봉지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과자라든지 포장지는 안 되더라고요. 말씀 잘 들었네. 포장지는 별로 어필이 아니고 수명이 오래 안 가요. 뚝뚝 끊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과자 봉지라든지 라면 봉지 이런 게 좋습니다. 아무튼 이 녀석이 물속에서 유영하는 걸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저는 뿌듯했습니다. 그래, 저렇게 해야 되지. 호기심을 일깨우기에 자작채비가 문어도 노리고 갑오징어도 노리고 하기에는 제 마음엔 들었습니다. 그냥 이 녀석은 막 구깃구깃하고 했는데 영상 속에 담아져 있는 거 이걸 구기지 않고 그냥 했어요. 예, 구기고 하면 난반사가 잘될것 같아서 반드시 꼬깃꼬깃 그래봐야 물속에 들어가면 또 펴집니다. 자, 영상을 보시죠. 자, 준비해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가 다입니다. 카메라 감독은 집사람이 해줬어요. 아마추어가 그냥 호기심에 발로 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정답이 없으니까 약간의 좀 궁금증,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물색은 수중과 저희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. 근데 거의 대부분 저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. 아, 내가 위에서 볼 때랑 또 짐작하는 거랑 움직이는 게좀 다르긴 다르구나, 역시. 그래서 영상을 찍은 목적이 항상 말씀드리죠.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. 누구도 정답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위험한 분들이에요. 아니, 물고기의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에 근접하고 싶으시면 하나의 참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덕분에 저도 영상 찍으면서 저도 좀 배우는 것 같고. 자, 조촐한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